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거치면서 아마 가장 많은 변화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느끼기에 겪었던 업종군이 유통업종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오프라인은 안 가고 온라인으로 열심히. 네.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 뉴스 난 거 보니까 또 사기가 그렇게 많다고. 아, 그래요? 예. 저 오늘 아침에 나올 때도 이제 집 앞에 보니까 박스들이 많이 쌓여 있던데요. 박스도 힘들어요. 네, 그런 이제 변화들과 맞물린 유통업종에 대한 시각을 오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박상준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저희 뭐 좀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뭐 이제 집집마다 아침에 배송하 있는 것들이 많이 쌓여 맞아요. 있고 하다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직접 가서 쇼핑하는 것보다는 온라인으로 이제 쇼핑하는 게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일단 전반적인 부분을 좀 들여다볼까요? 네, 그 뭐 말씀 오늘 올해 진짜 코로나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죠. 정말 지긋지긋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많이 늘었고요. 이게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제 이커머스 이제 시장 침투율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전체 소매 시장에서 온라인 유통 채널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한국이 제일 높은 편인데 그래요. 지금 뭐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뭐 영국이나 중국, 미국, 일본 저희가 이제 주요 5개국 정도 조사를 했는데 점유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가 올해 2분기 기준으로 33% 자료 나가네요. 그리고 영국, 중국도 30%를 터치했고 미국, 일본은 각각 20%, 10%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사실 여기 일본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그 일본이 이게 사실 굉장히 침투율이 낮은 국가인데 작년에 한 7%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10% 수준으로 거의 50%가 성장을 했을 정도로 일본이라고 한 나라가 사실 보면은 신용카드도 잘 안 써요. 그러니까 다 현금으로. 맞아요. 다 현금 결제하고 모바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현금 들고 다니면서 해야 되고 그 아마 그 고령화도 영향이 있겠죠. 그런 문화도 있고 이제 그런 문화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전자생거래,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잘 안 쓰는 나라인데 그런 나라의 국민들조차도 많이 올라갔고 그리고 이 올라온 레벨이 저희가 이제 월별로 봐도 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사람들이 이 이커머스 채널 안에서 머무르는 게 보이고 있고 플랫폼이라는 게 확실히 이제 락킹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온라인 쪽은 잘 되는데 뭐 그 상대적인 게 되겠지만 오프라인 쪽은 뭐 여전히 부진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굉장히 어려웠죠. 올해 뭐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주가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 이제 뭐 백화점, 할인점, 편의점, 면세점 뭐 저희가 주로 요 네 개 업태를 많이 보는데 다 뭔가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은 일단은 뭐 저희가 이제 도심에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고 대규모 이제 그 점포에 밀집하는 걸 원하지 않다 보니 손님이 안 오니까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 할인점도 뭐 일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할인점은 이제 아무래도 식재료는 저희가 좀 그래도 필요한 그런 항상 그렇죠. 필수 소비재이기 때문에 좀 덜했고 편의점은 이제 계약이 안 되니까 학교랑 학원 주변에 이제 아이들이 없고 또 뭐 재택근무하면 도심의 오피스 뭐 1층에 있는 그런 편의점들 안 되고 그래서 안 좋았고요. 면세점은 뭐 비행기가 나가니까. 못 뜨니까요.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었다가 지금 그 상황에서 뭔가 벗어날 수 있느냐? 라고 본다면은 이제 언택트가 좀 완화되니까 이거 조금 살아나긴 할 텐데 저희가 조금 이제 긴 포인트에서 주목을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류나 화장품 이런 게 온라인으로 더 먼저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아마 이렇게 소비 패턴을 좀 생각해 보시면은 특히 뭐 이제 뭐 화장품 회사나 뭐 의류 회사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은 확실히 식품이나 뭐 명품 이런 거보다는 온라인으로 좀 더 많이 구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그 패션하고 화장품은 조금 이제 젊은 층의 소비예요. 그러니까 네네. 20대나 30대가 굉장히 트렌드를 주도하고 주력 소비층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명품이나 식품은 40대 이상의 소비입니다. 40대 이상의 소비. 왜냐하면 이제 명품이 이제 뭐 밀레니얼 세대라고 흔히 하는 지금 뭐 30대, 대체로 30대인데 이 사람들이 명품 사는 거는 물론 이제 그 중에는 정말 뭐 웰스가 커져서 소득 수준도 높고 이런 분들 뭐
온몸을 다 명품으로 이렇게 치장하시는 분들 간혹 있으시겠지만 있겠으나. 대부분은 사실은 그냥 플렉스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플렉스라는 1년에 한 번 정도. 네, 1년에 한 번 정도 사는 거죠. 네. 네. 뭐 백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정도 사는 거고. 근데 지금 이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가 Z세대는 이제 2004년생까지 90년대 중반부터 2004년생까지 얘기하고 밀레니얼 세대는 이제 80년생부터 한 90년대 중반까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 세대가 이제 40대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명품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갖춘 여유 있는 소비자가 밀레니얼 세대에서도 탄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양육하기 시작해야지 많이 구매하거든요. 네. 아이들을 위해서 구매를 늘려야 되니까. 근데 그 구매 의사결정 권한은 부모한테 있다 보니 결국 밀레니얼 세대가 구매 의사 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한 30대 중반부터 저는 이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는데 밀레니얼 세대들이 대부분 이제 그 나이대로 들어왔다고 보여지고 Z세대도 이제 막 진입하기 시작하는 막 이제 결혼하고 애를 이제 가지기 시작하는 초입에 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동안은 저희가 식품이나 화장품 중심으로 온라인 시장이 많이 성장을 했다면 네. 그 점유율이 많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이제 식품과 명품도 굉장히 많이 점유율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 그게 이제 저희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구 통계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구의 구조 변화가 좀 생기는 거군요. 지금 바게닝 파워를 어느 쪽이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네. 그 사람들의 어떤 저기 그 파워가 좀 더 커지고 줄어들고 그렇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되네요. 이제 바게닝 파워를 갖고 있는 연령층에 진입하는 밀레니얼 Z세대들이 기존에 이제 뭐 모바일 기기나 이런 거 사용을 네. 워낙 해왔던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의류나 화장품 소비를 온라인상에서 해왔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역이 좀 확장될 수 있다. 명품이나 식품으로까지 이런 네. 이야기인 그러니까 것 같은데 우리 세대만 해도 사실 물건 확인하고 싶어해요. 보고 사고 싶은 네. 그런 거 보고 그렇죠. 사고 싶어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냥 또 반품도 되고 하니까 근데 명품도 그렇게 살까? 저는 잘 모르겠긴 해요. 우리는 손 떨려서 그렇게 네. 명품은 한 10% 정도 됩니다. 온라인 시장의 점유율이. 그리고 식품은 한 20% 정도, 20%. 네, 정도 되는데, 이제 아까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네.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기성세대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세대들은 일단은 뭐 스마트폰이라는 그거에 작동에도 조금 덜 능숙하고요. 아, 잘 합니다. 왜 그러세요? 네, 워낙 능숙 좀 얼리 어댑터시니까. 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저는 이제 뭐 제가 뭐 폄하하려는 의는 절대 아니, 아니에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좀 덜 능숙하시고 또 이제 온라인 쇼핑을 많이 해본 경험이 적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좀 더 이제 심리적으로 제품을 더 확인하고 사고 싶어하는 심리가 맞아요. 강하고. 네, 그게 제일 커요. 네, 그게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에서 사실은 이제 어쨌든 기성 40대 이상의 그 주력 카테고리였던 명품과 식품에서는 점유율이 이제 많이 안 올라왔던 건데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이 연령대로 진입을 하면서 새로운 이제 바게이닝 파워가 있는 소비자로 등장하다 보니까 그럼 이제 생산자가 변화합니다. 이렇게 되면 네, 제조업체가 변화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때 뭐 한국에 있는 뭐 소비 제사들도 온라인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글로벌 모든 소비 제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매출이 거기가 아니면은 나오지가 않으니까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그쪽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푸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밀레니얼 세대, Z세대의 움직임이 결국 생산자의 변화까지 초래하면서 온라인 유통의 점유율이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참고로 패션하고 화장품의 경우는 점유율 10%, 그러니까 온라인 채널이 점유율 10%를 달성하고 30%를 달성하는 데까지 5에서 6년밖에 안 걸렸어요. 아, 네. 네. 빠르네요. 네, 지금 명품이 제가 알기로 한국이 한 10% 수준이고 식품은 한 3년 전쯤에 10%를 달성했는데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저희 눈앞에 와 있는 기간은 더 단축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10%까지 올라오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10%에서 또 다른 20%, 10%포인트 더해서 또 30% 가는 데는 너무 속도가 빠르더라는 거죠. 그거는 결국 저는 이제 세대 변화에 기인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뭐 명품이 아마 조금 더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를 산다라는 데 있어서는 지역이라는 곳에서 받는 제약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가격 따져서 해외에서도 많이들 사시고 듣고? 한다면 그게 과연 우리 유통업체들에게 얼마나 또 다른 기회로 작용을 하게 될까라는 걱정도 되기는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이제 직구를 좀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직구를 하는 이유는 크게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에 없는 경우. 그렇죠. 네. 사실 요 한국은 조금 그게 옛날보다 많이 해소되지 않았 해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게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지역별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그 그러니까 중국 일선 도시나 이런 데는 뭐 이제 구매하기가 용이하겠죠. 뭐 다 온라인 그 온라인 채널이 아니라 럭셔리 업체들이, 그러니까 명품 업체들이 다 그쪽에 유통을 하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지방에도 이제 구매력이 충분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측면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이제 명품 그 업체들이 보면은 아시아에서만 가격 인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아, 네, 이제 우리를 호구로 보는 거죠. 그렇죠.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이제 지불 용의가 높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를 많이 하세요. 해외 직구를 많이 하는데 다행히 아직 백화점은 크게 영향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직구가 계속 있지만 우리 백화점 명품 매출은 계속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직구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그러니까 의류나 패션 뭐 이런 게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직구를 하는 것들이 명품의 비중이 꽤 될 거라 보는데 그런 것들의 성장률이 나오더라도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의 성장률은 높게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1분기 때 조금 주춤한 뒤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뭐냐? 이제 우리나라 백화점 업체들에서만 뭔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익스클루시브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라인들을 강화해서 VIP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것들이 있고 또 이제 직구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이제 맞출 수는 없으니 뭐 이제 뭐 상품권이나 포인트 같은 거 지급을 해가지고 가격 메리트를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하게 맞춰놓은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성장률이 계속 뭐 한 20에서 30% 정도 명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도 물론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지만 백화점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명품을 자신의 이제 킬러 카테고리로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이 소득계층별로 보면은 그 소위 얘기하는 슈퍼리치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큰 변화가 없으니까 꾸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뭐 그 사람들이 지금 이제 해외를 못 나가니까 백화점 가면 뭐 당연히 VIP 대접 받을 테고 그럼 거기는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렇죠. 해외로 나간 소비가 또 올해는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명품도 그렇고 조금 전에 이제 식품 쪽도 이제 저희 그 밀레니얼 세대하고 Z 세대들 여기서 이제 나이가 들고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늘어나는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자녀 수가 늘어나면은 역시 구매가 많이 느는 건 사실이고요. 많이 늘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식품은 매출이 많이 빠졌어요. 할인점에서. 네, 물론 이제 뭐 약간 업체별로 차이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 인더스트리를 산업을 놓고 보면은 이제 매출이 감소했고, 그거는 이제 할인점을 예전에는 이제 장보기 채널로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했고, 식품을 구매하면서 다른 비식품 카테고리들 구매하기 위해서 가는 채널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그 기능이 많이 약화된 거죠. 그러니까 백화점은 명품을 우리 채널 아니면 쉽게 구매할 수 없어라고 해놨다면, 할인점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한테 사는 게 제일 싸고 우리한테 오는 게 제일 많은 상품 구색을 만날 수 있어라고 했던 건데 그 기능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포지션이 애매해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온라인에서 배송을 굉장히 잘해주는 업체들이 지금 등장하고 또 그들이 거래액이 커지면서 볼륨 파워를 가져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이커머스는 계속 성장률이 뭐 몇십 프로씩 나오는데 할인점은 뭐 계속 감소했죠, 매출이.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업체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결국 이제 이커머스 채널이 있는 채널, 그러니까 있는 회사, 그게 잘 돼 있는 회사, 그리고 그게 조금 약한 회사, 그 두 개가 이제 완전히 벌어집니다.
예, 벌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이마트에 저는 이제 주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슬픽닷컴은 거래 기준으로도 지금 올해 거의 4조 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 뭐 식품 비중이 거기서도 좀 절대 절반 이상으로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식품 거래액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뭐 제 생각에는 이제 쿠팡하고 그래도 비슷한 사이즈까지 나올 수 있는 쿠팡 다음 정도의 순위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식품 소매 시장에서 본다면은 오프라인하고 온라인 다 합쳐서 보면은 여전히 이마트가 가장 도미넌트한 그러니까 가장 큰 볼륨을 구매하는 바이어거든요. 그래서 바잉 파워도 있다 보니까 가공식품 업체들도 이제 어쨌든 이마트는 함부로 대하기 어려운 채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가격을 매입을 할 때 상품 매입을 할 때 좀 더 싸게 매입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구색을 갖출 수 있는 힘이 이마트는 여전히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는 적자가 심해지고 수익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점포를 뭐 매각하거나 폐점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지금 뭐 롯데나 홈플러스는 특별히 이마트처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내고 있는 게 없는 상황인가요? 아직까지 이제 성과가 이제 안 나올 뭐 약간 이제 이마트보다 약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좀 늦은 게 있고요. 그렇죠. 먼저 뛰어들지 못했다. 이게 사실 좀 제일 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마트는 이제 적절하게 통합몰을 통합 플랫폼 이제 신세계랑 합쳐갖고 통합 플랫폼 제시하면서 이렇게 치고 나갔고 그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들을 갖춰 나갔는데 이제 그 시작이 됐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변화도 아무래도 좀 많이 못 따라온 거죠. 이제 돌이켜 보면 1990년대 중반 정도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중 양판점들 저희에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왔었는데 당시에 이제 월마트가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치고 들어왔죠. 근데 월마트가 망한 이유는 가보니까 신선식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갔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같이 구비했던 것이 바로 까르푸였는데 까르푸도 사실 저기 그 보면은 이마트 때문에 나갔다고 봐야죠. 그 이마트가 이제 그때부터 해외 업체들을 저기 그 물리치면서 굉장히 탄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삼성 테스코하고 합쳐가지고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선발 주자가 워낙 그 굳건하게 지키니까 나머지들이 떨어져 나가는. 예. 우리나라에 월마트 들어왔다는 건 알아요? 알아요. 네. 아는구나. 알아요. 오래되셨네. 아닙니다. 아는 게 많은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 이제 결론은 이제 다 미리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커머스의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기존의 할인점들은 구조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이마트가 아마 최후의 강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의 그 유통업계에서의 틀 자체는 결국은 어떻게 변화할 걸로 보고 계세요? 이거 앞에 가고 있는 것들 제하고는 사실은 좀 다 힘들다고 봐야 하는 부분인 일단은 오프라인 유통이 없어지진 않을 겁니다. 없어지진 않을 건데 절대 강자가 살아남는 조금 그런 게임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점포 수를 많이 줄여야 하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고요. 이번에 롯데마트처럼 이번 롯데마트도 125개 점포 중에 50개 정도를 줄이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조조정 과정을 거칠 거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롯데마트가 예전에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런가요? 그 정도인가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도 우리 동네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이제 제일 로케이션이 적긴 하죠. 3위 사업자니까. 그렇죠. 뭐 이제 지금 뭐 3개만 남았고 사실상. 근데 이제 그런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1등 사업자가 좀 어떤 혹은 이제 거기서 가장 경쟁력이 강한 사업자 꼭 1등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사업자가 조금 더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것 같고요. 거기서 조금 더 이제 금상첨화가 되려면은 어쨌든 점점 그 이커머스 채널에 능숙한 소비자들의 비중 그들의 구매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채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채널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유지되는 회사 그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아무래도 좀 차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일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월마트가 이제 그런 거를 잘 방어를 했어요. 그래서 월마트가 주가가 거의 한 5년 동안 2배 정도 올랐는데
주가가 오른 걸 보면은 사실 실적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는 느낌은 별로 없습니다. 흔히 저희가 이제 주당 순이익이라거나 EPS 네. 그걸 가지고 이제 PER 밴드를 이렇게 그려보면은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 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PER, 그러니까 주가와 이제 수익의 비율이죠. 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PER이 보통 이제 16년, 요 17년 이럴 때는 뭐 14배에서 16배 이랬던 네. 게 지금 월마트의 PER은 25배가 넘어요. 거의 두 배로 확장이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밸류에이션 밴드를 이렇게 그려서 보면은 그럼 언제 PER이 올라갔느냐? 그 PER이 올라갔을 때 어떤 이벤트들이 나왔느냐?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네. 온라인과 관련된 이커머스와 관련된 이벤트가 모두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은 중국의 징동닷컴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했을 때 그리고 온라인 거래액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올라가는 국면에서 PER이 올라갔고 또 그 다음에 회사가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40% 성장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그때 올라갔고 근데 또 밸류에이션 내려올 때 보면은 온라인 성장률이 안 좋았을 때 내려왔어요. 네, 뭐 QOQ로 둔화됐다는 게 결국 전분기 대비 안 좋았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새로운 배송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뭐 전자상거래 업체, 이커머스 관련된 플랫폼, 해외 플랫폼 이런 데서 투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다 올라갔습니다. 최근에도 뭐 결국에 뭐 이제 오라클이 지금 제일 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틱톡 인수 가능성 제기됐을 때 그리고 월마트 플러스라는 네. 이제 아마존 프라임에 대응하는 그 서비스, 네. 서브스크립션, 그러니까 구독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왜 이마트는 월마트가 이렇게 주가가 오를 동안 안 좋았냐라고 보면 사실 이마트와 월마트의 차이는 딱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18년도까지는 굉장히 뭐 궤적이 별 차이 없었는데 18년도 초부터 꺾였죠. 근데 그 꺾이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이 선내 밴드 선에 이 하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이제 꺾인 거죠. 실적이 감소하니까 이거는 이 회사가 이커머스가 점유율이 올라가서 온라인에서 경쟁력이 어떤 정도 생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체 실적이 뭔가 오프라인에 안 좋은 게 훨씬 커서 빠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이커머스 점유율까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서 회사 실적이 내려가다 보니까 18년부터 19년까지 PER이 18배까지 갔던 게 10배까지 거의 떨어졌던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커머스 점유율이 좀 반등했고 또 실적도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붙으면서 이제 한 PER이 한 13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월마트가 26배이기 때문에 네. 뭐 저희가 월마트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바라는 건 아닌데 월마트의 50%밖에 못 받는 거는 이건 논리적으로 조금. 좀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이제 실적도 이제 막 돌아서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2분기까지는 저희가 감익이었고 3분기부터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익을 보고 있고 이커머스 점유율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지금 주가가 뭐 저희가 이제 7월부터 사실 이마트 뭐 목표 주가도 올리고 얘기도 많이 드렸는데 네. 그때 대비 뭐 한 11만 원에서 지금 뭐 한 14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는 이제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적 개선은 이제 시작이 됐고 또 내년 상반기는 올해 상반기랑 비교해보면 코로나 관련된 기조 효과도 있을 거고 거기다가 이커머스의 그런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이건 성장성도 있는 거지만 확장성도 있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제 여기 들어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거래액이 커지면 각종 또 뭐 광고나 이런 걸 붙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확장성을 보고 투자들이 밸류에이션을 더 줄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건 어때요? 좀 다른 얘기이긴 한데 미국의 어떤 저기 이제 그 상거래 문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제 미국은 한번 저기 그 차를 가져가서 저기 그 박스로 가져와서 뭐 일주일이나 뭐 보름씩 이제 그 쟁겨놓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면 이제 동네 곳곳에 아주 저기 중소형 규모의 저기 그 마트들이 많이 있어요. 저희 집 사람도 최근에 보면은 이마트나 이런 데 가지 않고 특히 뭐 또 저기 그 저기 그 뭐 슈퍼마켓 이런 거 말고 동네에 가면은 뭐 할인마트라든지 예,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주로 저기 그저 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지금도 그 이 주부들이 버글버글 해요. 네.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 영향을 받는 부분 없나? 사실 그 전통적으로 여전히 그래도 그러니까 식품 소매 시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커머스 영향을 세게 받기 전까지는 항상 할인점이 점유율을 가져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네 이제 슈퍼마켓은 점유율이 늘지는 않았어요. 하락하는 상황이었고 그거의 원인은 뭐냐면 맞벌이가 늘어서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집에 안 있고 밖으로 돌잖아요. 이제 부모가 집에서 이제 애를 봐줄 수가 없으니까 뭐 학교든 학원이든 라이프스타일이 이제 그렇게 뭐 밖으로 도는 걸로 바뀌니까 가정에서 식사를 별로 안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가정에서 요리를 자주 안 하니까 식재를 빈번하게 살 필요는 없는 거고 주말에 먹을 거를 이제 한 번에 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할인점이 발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동네 마트의 또 필요성은 그래도 이제 가까운 데서 저희가 급하게 사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밥을 많이 해 먹으니까 집에서 많이 해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동네 마트들이 굉장히 매출이 좋았거든요. 아유, 쌀 줄어드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네네 이제 그런 게 조금 채널 단의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이커머스가 이제 커지는 거에서 할인점이 힘들었던 거는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많이 싸게 그런 이제 비슷한 성격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좀 할인점이 더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이마트 보면서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움직였잖아요. 이상했던 건 사실 뭐 코로나 터지기 시작했을 때도 다들 그 이마트 습배송으로 많이들 시켜서 바로 품절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이마트가 갑자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 이제 할인점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하고 있다라는 것도 지금 안 게 아닌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와서 반영하는 건 뭘까 뭔가가 있었나. 좋은 지적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 사이에 변화가 가장 컸던 게 네. 일단 연초에 롯데가 마트를 구조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죠. 네, 연초에 올해 초에 올해 한 1분기쯤에 그 얘기가 처음 나왔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이마트는 온라인을 들고 있으니까 방어가 되는데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는 트래픽을 있으니까 온라인 전용 그 물류센터를 통해서 나가는 매출들이 있으니까 버틸 수가 있는데 나머지 이제 오프라인만 그냥 그쪽의 네. 비중이 훨씬 큰 회사들은 더 힘든 거죠. 네, 더 힘든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작년까지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작년까지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이제 이마트인데 3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인건비가 좀 다시 세팅이 되는데,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그게 이제 인건비 증가할 부담이 좀 있었고요. 그 부담도 이제 완화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인건비 증가할 부담이 완화되면은 회사가 이제 고정비 증가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할인점들이 나름 오프라인 쪽에서 자꾸 트래픽이 빠져나가니까 마케팅 비용이나 판촉비 줄이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런 게 실적에 잘 티가 안 났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티가 나면서 3분기부터는 이거 이제 이익도 돌 수 있을 것 같고 롯데마트가 5월부터 폐점을 시작하니까 그 점포 옆에 있는 점포는 또 매출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이마트의 흔히 얘기하는 기존점 성장률, 기존점 매출 성장률이 개선되는 이제 그런 그림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이제 쓱닷컴 잘하는 거는 원래 알고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 플러스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회사가 실적이 무조건 증가하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쓱닷컴도 부각될 수 있겠네. 이 플랫폼의 가치가 이제 성장하는 게 나중에 선순환으로 갈 수 있겠네.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이제 밸류에이션도 올라가는 것 같고 실적 추정치도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좀 먼 미래이긴 하지만 코로나가 결국은 뭐 내년 저기 그 하반기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거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락킹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들어오면 안 나온다는 락킹이 거죠. 들어오는 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저희 가만히 있어도 나이를 먹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게 세대 변화의 무서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Z세대까지 사실 언급한 이유가 Z세대는 아직 뭐 결혼하신 분도 별로 없을 거고 부를 정말 소수의 몇 분들 빼고는 그렇게 부를 창출하신 분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밀레니얼 세대도 많지 않고. 근데 그들은 또 나름 30대 중반 후반으로 진입하는 거고요. 밀레니얼 세대 또 앞단에 있는 사람들은 40대 중반, 40대 후반으로 이제 시간이 가면서 계속 그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제 50대나 60대의 소비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50대라 60대는 이제 가구 구성 측면에서 자녀가 이제 독립을 해서 나가기 시작하는 네. 시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이런 니즈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많이 안 먹어요. 예.
소화도 덜 되고. 그래서 이제 소비에 어쨌든 시프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온라인 채널의 성장을 보시면은 이게 굉장히 장기간 벌어질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다 이제 시계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열려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부분도 그 이제 정용진 PR이 굉장히 최근에 좋다. 최근에 이제 TV에도 출연을 맞아요. 많이 하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인스타그램 굉장히 많이 하시죠. 최근에 또 그 이미지 변신을 많이 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 백종원 씨가 뭐 저기 그 감자 사달라고 사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기 그런 거 하나 하나가 또 저기 그 밸류에이션을 높이는데 기여를 했을 거라 봐요. 왜냐면 평판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쵸, 그걸 이제 뭐 정량화해서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쵸, 그쵸. 이제 그걸 이제 애널리스트한테 계속이 그 얼마가 됩니까라고 고문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이제 바게닝 않고. 파워를 갖고 있는 세대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젊어지다 보니 이제 그런 쪽에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세대이고 그래서 아마 그게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선발적으로 했어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마트 투자 포인트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할까요? 뭐 첫 번째는 할인점 산업이 구조조정되는 거에서 반사 수혜를 볼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것 같고요. 그래서 할인점 실적도 내년에는 올해는 뭐 부진했겠지만 내년에는 증가할 거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면서 이 SSG.com, 습닷컴이 갖고 있는 이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성과 확장성이 부각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우리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한번 경험했었고 또 다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뭐 과거의 어떤 사례도 있고 월마트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마트를 보시면은 업사이드가 꽤 열려 있구나라는 좀 느낌이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밸류에이션 배수를 월마트만큼 못 봤더라도 절반에 있는 거죠. 것은 저기 그 일단 이건 이야기 어렵다. 그렇죠. 보통 글로벌 사업자 대비 20에서 30% 정도까지는 디스카운트를 해요. 근데 막 50%까지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마트 목표가는 저희는 이제 한 16배 정도 줬는데요. 여전히 그래도 월마트 밸류에이션 대비는 뭐 한 40% 정도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실적이 어쨌든 돌면서 시장이 좀 확신을 줘야 밸류에이션도 같이 끌려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시장에서 보는 눈높이들은 더 저는 올라갈 거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박상준 연구원 모시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유통업계의 구독과 안에서 어떤 기업을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 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이벤트 신청하고 수수료 할인받자. 신청만 해도 3개월 최대 90% 수수료 할인. 선물 옵션 거래하면 3개월 할인 더.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